증명사진 메이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피부톤에 맞는 파운데이션을 하이라이트 부분 위주에 깔아줍니다. 사진을 촬영할 때 파우더는 펄이 없는 파우더로 해줍니다. 전체적으로 번들거림이 없게 파우더를 잡아줍니다. 눈이 번지지 않도록 눈밑 부분에 유분을 다 잡아줍니다. 헤어 컬러와 맞는 눈썹 색깔을 골라서 눈썹을 빈 부분만 채워줍니다. 또렷한 인상을 위해서 눈썹 밑에 라인은 깨끗하게 그려줍니다. 베이스 섀도우입니다. 베이스 섀도우는 눈에 음영을 줄수 있는 섀도우를 선택합니다. 이때 베이스 섀도우의 범위는 눈두덩이 전체 홀 범위입니다. 천정부식이에요. 언더도 앞부분만, 앞에 3분의 1 정도만 깨끗하게 잡아줍니다. 눈의 윤곽을 잡을 수 있는 포인트 섀도우. 눈 뒷부분, 정면 보실게요. 정면 좀. 눈 뒤에서 앞으로 3분의 1 지점만 포인트를 줍니다. 이 과정은 사진을 찍었을 때 눈이 조금 더 윤곽이 잡혀서 나오게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때 경계가 지지 않도록 외곽 부분에 경계가 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라인을 그려줍니다. 아이라인은 인상이 또렷해 보일 수 있도록 또렷하게 그리는데 선한 인상을 줄수 있도록 라인을 약간 내려서 그립니다. 젤라이너로 아이라인을 깨끗하게 그린 후에 섀도우로 또렷하게 블렌딩 해줍니다. 눈매가 시원해 보일 수 있도록 정면 보실게요. 앞부분에 앞트임을 해줍니다. 펄이 없는 핑크톤의 블러셔를 선택해 웃어서 애플존을 만든 후에 둥글게 굴려줍니다. 원래 입술 색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핑크톤의 립스틱을 선택해 안쪽부터 깨끗하게 발라줍니다. 안쪽은 조금 진한 컬러로, 그리고 바깥쪽은 나오면서 살짝 연한 컬러로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명사진 메이크업이 완성되었습니다.